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우리나라의 부채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부채가 107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33조 원 이상 늘어난 건데요. 특히 비구명 공기업 부채 중에 한국전력과 또 발전사회사의 빚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러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뭐 일단 10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정부는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 싶습니다. 네, 지난해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총 107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6.9%를 보이면서 지난 2017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 중 일반 정부 부채의 경우 총 759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5천억 원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 역시 40.1%로 지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OECD 33개국 중 4위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해 양호한 수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 기자, 공기업 부채가 1년 동안 8조 원이 넘게 불어났는데 특히 발전 분야 공기업들의 빚이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금융 공기업의 경우 지난 2017년과 비교해 8조 1000억 원이 증가한 353조 9천억 원의 부채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총 5조 6천억 원 증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설비 투자비를 주로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공공기관의 부채와 적자가 늘 경우 그만큼 국고부담금과 공공요금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등의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